나홀입니다. 서울 레트로 페스티벌에서 라이브 세 첫 번째 순서를 맡은 말인데요. 저희는 3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음악을 선보일 거예요. 알고리 불다 잤어요. 손꼽아 헤이면 17살이에요. 어서 어서 오세요. 여리저리로 별빛도 수줍은 파도 나무 아래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한 15% 정도 알고 계신. 제가 작년에는 랩트로 페스티벌에 놀러 갔었거든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올해는 꼭 참여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바라보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등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음악을 노래 부르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이게 30년대 우리나라 마녀라고 하더라고요. 30년대에 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노래들을 마녀라고 합니다. 오이지 콩나물 맛난 그 주부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드집쟁이 오빠는 까물쟁이야. 오빠 있으신 분들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빠는 실수쟁이야. 뭐, 날 싫어.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그리고 이제 솔로 앨범까지 이렇게 세 종류의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의 솔로 곡 중에서 약간 좀 이런 마녀 풍의 곡과 잘 어울릴 만한 곡이 있어서 오늘 선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을 연주를 할 때 항상 제가 요 까주라는 악기를 쓰거든요. 근데 불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입에다가 대고서는 하고 오! 하고 소리를 내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주를 하고 이거를 She's fine, but too heated. 눈뜨면 어차피 또 집에서 나 혼자 눈이 또 부셔서 속이 또 아파서 쓸데없이 또 외로워. 지는 않지만 모른 척 해줘요 못 본 척 해줘요 어설픈 웃음이라도 지나가줘요 She's alright 같아요. 자, 괜찮은 여자까지 들려드렸고요. 원하시는 분? 저요! 해도 될까요? 네, 초반 세 곡 동안 저를 굉장히 크게 위로해주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는 다시 또 3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 노래는 들려드릴 곡은 이태리 정원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원래는 해외곡을 우리나라에서 30년대 번안해서 낸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감성적인 그런 멜로디.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을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레트로 페스티벌이라는 게 우리가 이 레트로라는 틀 안에서 함께 놀자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촌스러워지거나 시간에 뒤처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멋이 지금에 와서 또 새로운 멋으로 되살아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춘향전 다 아시죠? 네. 네. 춘향 그러니까 판소리 춘향가에서 사랑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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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요 판소리 사랑가를 좀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제가 또 사랑가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 사랑가로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예요. 별이 뜰 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선곡한 곡은요. 이건 60년대에 처음 발표됐던 곡이에요. 정미조 씨의 곡으로 발표가 되고 또 심수봉의 90년대 리메이크 버전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여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요. 날마다 우야야 차가운